일본이 점유율 축구를 엄청 잘하잖아요. 일본은 원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미드필드 빌드업 하려고 10년 준비했다고. 이건 좀 그냥 재밌는 질문인데 2002 월드컵 멤버 중에서 지금 벤투어에서 가장 필요하면서 한 명 데리고 있었다면 누구 데리고 올까요? 여왕님 반갑습니다. 네, 리춘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낸 것 같아서. 축구를 잘 모르는 팬들분도 많이 시청을 하시죠. 근데 요즘은 보면은 저희 구독자분들 축자랄이라 그러죠. 요즘에 축구 잘한다 이런 거. 축자랄 분들이 많아서 저보다 전문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런 질문 많이 하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저희가 빌드업 축구가 아니었잖아요. 옛날에는 뻥 축구라 그러죠. 그게 킥앤드러시.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킥앤드러시랑 도대체 지금의 빌드업 축구랑 전술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킥앤드러시는 기술이 필요 없고요. 간단히 설명하면 피지컬이나 스피드 뭐 이런 부분으로 할 때 단순한 공격 스타일 크로스 올리고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킥 앤드 러시면 일단 뛰어논다는 거죠. 킥 앤드 러시 차고 뛴다. 수비서부터 빌드업처럼 패스로 안 가고 그냥 길게 미드필드 활용도가 적은 영국이 그 특징이죠. 킥 앤드 러시를 한다. 빌드업은 이때 티티카카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돼요. 티키타카. 아 그러니까 아 비슷한데 알아들었으면 되잖아. 몸이 안 좋아서 그래. 그거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 축구가 약간 티키타카를 하죠. 그냥 쉽게 걷어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미드필드 축구를 중점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빌드업 축구가 수비에서 볼을 돌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미드필드 축구를 한다는 게 빌드업의 시초다. 키앤드러시는 미드필드가 통하지 않고 쉽게 설명하면 역습 축구. 그럼 키앤드러시가 약간 약팀이 강팀을 상대할 때 많이 쓰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가 항상 모든 팀의 약 팀이었으니까 킥앤드러시밖에 안 했고 기술적으로 많이 딸렸을 때 해외 진출도 없고 약간 킥앤드러시를 중점이 아니고요 그거밖에 몰랐던 시대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비라에서 잡으면 뻥 뻥 오면은 신체 조건 좋은 선수가 맞이하는 김신욱 같은 약간 공군 스타일의 선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밑에보다는 위가 강한 선수를 원톱에 놓고 그 리바운드 싸움이 되게 중요한. 근데 빌드업 축구는 이제 리바운드 싸움보다는 볼을 안 뺏기는 약간 컨트롤적인 축구라고 보시면 되죠. 저번 월드컵 때 일본이 점유율 축구를 엄청 잘하잖아요. 일본은 원래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포백에서부터 빌드업, 미드필드 빌드업 하려고 10년 준비했다고 했던 그게 빌드업 축구인 거예요. 걔네가 미드필드를 이용해갖고 축구를 미드필드가 침투하든 미드필드가 공격을 들을 때 받든 걔네는 그럼 유소년 때 모든 걸 다 점유율로 가서 이렇게 한 거예요? 10년 뒤에 일본 축구에 빌드업을 해야 된다면 국가대표만 하는 게 아니고 프로팀,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밑에 유소년, 지도자부터 다 그거를 시키라고 이제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는 적응이 안 된 거고 그래도 하자. 우리 10년 보니까 그걸 이겨내야 돼요. 담력이 없으면 빌드업을 할 수가 없어요. 뺏기는 거에 두려움이 없는 담력. 감독들도 지시를 저는 잘못한다고 봐요. 빌드업을 하라고 해요. 하다가 나중에 걷어! 그런단 말이에요. 아, 이거 봐봐요, 나중에. 모든 감독도 현대축구가 빌드업이기 때문에 빌드업을 하자라고 전주훈련 때는 다짐을 합니다. 나는 빌드업을 할 거다. 괜찮아, 뺏겨도 돼. 얘기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가면은 걷어내! 뻥! 걷어! 잡으면 뭐라고 해요. 근데 한 골 먹으면 그 사람은 경기를 못 뜁니다. 그러니까 그게 담력이 생길 수가 없죠. 근데 최근에는 많이 좋아졌는데 제 축구할 때만 해도 빌드업 한다고 공언해놓고 걷어낸 분들이 많아요. 일본은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벨기에라고 하지만 우리가 한일 월드컵 때 포르투갈도 뭐 준비 안 했겠습니까? 그것처럼 일본한테 틱 맞은 거죠. 그러다가 단순 신체 조건을 이용한 축구를 바꾼 거예요. 힘은 더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흐름이 넘어가는 버린 거야. 그러다 보면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선수 있으니까 그냥 해결이 돼. 펠라이니 이런 애들. 펠라이니 해결, 뭐 데브라이너 이런 선수들이 있으니까 개인의 그건 있잖아. 그러니까 한 방에 당하는 거지. 빌드업 축구의 약점은 또 수비에 있어요. 결론은 빌드업은 뭐예요? 촘촘한 30m 안에서 40m 안에서 모든 선수가 껴서 패스 돌리는 거거든요. 층차층차 올라가 상대 진영에서 장악해서 패스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올릴 거 아닙니까? 수비 라인이. 그러다 보면 어디 공간이 많아요? 우리 공간이 많죠. 반대로 킥앤드러시 축구에 당할 수가 있죠. 모든 축구에는 정답이 없어요. 뭐를 하나 하게 되면 뭐가 실패를 할 수 있고 빌드업 축구가 완벽하게 되려면 중요한 건 뭡니까 알아요? 안 뺏겨야 돼요. 왔을 때 컨트롤돼서 한두 명 제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아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예선 때는 발라먹는데 강팀들하고 할 때는 계속 밀리는 게 우리가요 지금 이렇게 볼게요. 그러니까 우리는 킥앤드러시와 빌드업의 중간에 서 있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예선할 때는요 3차 예선, 최종 예선할 때는 우리가 강팀이잖아요. 라고 쳤을 때는 우리가 빌드업 축구가 되겠죠. 상대가 내려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면 상대는 어떤 축구를 하죠? 킥앤드러시 축구를 하죠. 근데 우리가 월드컵을 갔을 때 우리가 강팀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아니죠.
지금까지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강팀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가 빌드업 축구하다가 상대한테 뺏기면 바로 골 먹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반대로 킥앤드러쉬 축구할 가능성이 높죠. 저번 월드컵의 독일전 같이. 그것처럼 이제 킥앤드러쉬와 빌드업 축구가 자유스럽게 바뀔 수 있는 그런 축구를 대한민국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상 우리나라 강팀을 대결할 때는 손흥민 선수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죠. 스피드 있는 선수 흥민이도 있고 히차이도 빠르고요. 미드필드에 서포터 되는 체력 좋은 황인범도 있고요. 서포터를 해줘야 돼요. 그 킥앤드러쉬도. 근데 공격수 하나도 그 빵 차면 안 돼요. 같이 도와주는 친구들이 그 정도 빨리 가져야 된다. 체력적으로 미드필드가 왔다 갔다를 많이 해주는 친구. 뭐 이재성이도 있고 정우영이도 있고. 황인이 같은 경우도 미드필드에서 안 뺏기니까 연결해서 이 킥앤드러쉬 축구가 꼭 이강인이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잘 뿌려주니까. 그럼요. 글쎄요. 이런 거 같아요. 인식의 차이인데 얘는 느리고 얘는 스피드가 없으니까 킥앤드러쉬가 안 통할 것이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수비가 강인이보다 빠르다고 어떻게 장담할 거예요? 강인이가 생각이 빠르면 먼저 뛰면 이기는 거예요. 그런 차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든 축구를 하다 보면 이런 거죠. 빌드업 축구를 하겠다면 어느 순간 흐름상 킥앤드러쉬 축구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킥앤드러쉬 축구를 하겠다고 하다가 우리한테 흐름이 왔을 때 접어놓고 빌드업 축구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뭐를 하겠다는 게 아니고 빌드업과 킥앤드러쉬 축구에 대한 인식성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상대에 맞춰서 선수로서 축구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선수는 축구에 대한 재료가 될 수 있어요. 우리 때 이천수랑 뭐 정한영이랑 다르잖아요. 아 그래서 이일용 선수가 선수는 현대 축구에 왔으면 라고 얘기하는 게 선수가 이 시대 때 지금 볼을 쳤으면은 욕 많이 얻어먹었겠죠. 왜? 싸가지 없다고. 똑같아. 아니 축구 형은 약간 킥앤드러쉬에 더 최적화된 선수였겠네요. 킥앤드러쉬에 최적화됐지만 저는 기술이 없는 선수 아니니까 은영이 축구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부터. 이건 좀 그냥 재밌는 질문인데 2002 월드컵 멤버 중에서 지금 벤투어에서 가장 필요한 선수 한 명 데리고 있을 때는 누구 데리고 올까요? 빌드업 축구에 가장 최적화 잘할 수 이 선수 있으면 좀 송종국이요. 종국이 형은 대한민국 축구에 가장 지금 봤을 때 좀 약점이라고 부각되는 사이드 윙백의 자리를 섰었고 일단 빌드업 축구하고 킥앤드러쉬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뭔데? 숫자로서 우위를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공격적인 상황에서 종국이 형은 수비인데 공격 같은 선수예요. 그러니까 제치고 나올 수 있어요. 파워도 있어요. 제치고 나오면 일단은 숫자에서 공격이 유리하게끔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송종국을 추천해요. 진짜? 지금 선수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2002 때 실력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면 이때 송종국이 너무 좋아요. 골도 넣었잖아요. 주는 척하고 갖고 들어가는 게 너무 좋다고요. 그게 자신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치고 들어가면 누군가 나오잖아요. 그 후리가 하나 있어요. 공격이 하나 후리가 돼요. 그럼 패스 넣어주면 그 사람이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역할, 자신 있는 플레이와 힘과 파워를 모두 갖춘 수비력도 있고 픽을 잡았으니까 검증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모든 경기 정경기 뛸 정도로 하긴 뭐 토트넘 이적설까지 떴으면 뭐. 그날 초등학생 같았어. 하여튼 그날 경기 딱 끝나고 그때 결정난 게 토트넘이었어 바로. 첫 번째가 토트넘 그 다음에 아스널 페널토도 왔고 페널토도 또 잘했잖아 또. 그때 당시에 몸도 좋았고 잘해서 저는 인정 잘 안 하는데 그때 당시에 송종국은 참 좋은 선수였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피곤해요. 저는 되게 쉽게 설명하기로 유명한 사람이니까 어쨌든 둘 다 똑같은 축구의 전술이고 전략이에요. 뭐가 현대 축구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 맞고 선수에 맞춰서 축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차이점은 간단하게 하면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리춘수.